안녕하세요, 한짜입니다. 아, 지금 댓글을 보면은 너무 많은 분들이 간편 로그인 같은 걸로 네이버 계정을 로그인하는 것도 해당이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에 이 네이버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하시는 분들은 이관을 해야 되냐?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고 아니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또 확실히 알려드리려고 제가 문의를 넣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문의를 드렸냐면요. 네이버 채널링 사전 이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사전 이관과 관련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셔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알려드리려고 문의를 넣었어요.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계정 간편 로그인 창으로 네이버 로그인 하시는 분들은 이관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네이버 채널링 사이트로 로그인 하시는 분만 이관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또 혹시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려 피해를 드릴까 염려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네, 맞습니다. 넥슨 홈페이지에서 다른 계정 간편 로그인 창으로 로그인하는 네이버 아이디는 이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메이플 스토리를 이용하는 네이버 채널링 아이디가 이관 신청 대상인 점 안내드려요. 웃음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다른 간편 로그인, 뭐 페북 이런 걸로 하시는 분들, 거기 중에서 네이버로 하시는 분들 다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른 간편 로그인으로 네이버 하시는 분들 궁금해하셨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간편 로그인은 아무 이상이 없고 네이버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네이버 온라인 게임 메이플 스토리로 여기에 들어가서 로그인 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메이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뜨네요. 이렇게 네이버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 이걸로 로그인 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